스톱을 시켰죠. 스톱을 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which 어플리케이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 남아있는데 없는 게 뭐가 없나요? 아일랜드 엔진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죠. 그죠? 아일랜드 엔진 빼고는 다 그래도 동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조금 전에 에피소드에서 본 화면과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을 텐데 조금 전 에피소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진행을 그대로 연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로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얘잖아요. 얘를 정지를 시켜볼게요. 정지시키니까 정지가 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 XT the stop the type temporary OK 해서 정지가 되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어플리케이션 뭐가 있나요? 보다시피 로그 빠진 나머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타트해서 이번에 아일랜드 엔진을 다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에러가 떴습니다. 무슨 에러가 떴냐니까 not started log가 떴어요. 어떤 의미냐니까 아일랜드 엔진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로그를 바탕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디펜던시. 얘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일랜드 엔진을 동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다른 디펜던트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실행을 시키라고 하면은 ensure all started 명령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작을 하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시 스타트한 거예요. 로그와 아일랜드 엔진.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어떤 어플리케이션 동작하고 있는지 보니까 아일랜드 엔진과 로그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왜 살펴봤을까요? 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엘릭스는 어플리케이션들과 어플리케이션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면 상호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상호 때로는 상호 의존하고 상하 관계로 의존하고 로그와 우리 아일랜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엔진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로그라고 하는 것이 동작을 해야 되는 그죠? 그런 어떤 필수적인 의존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평적인 의존관계일 수도 있어요. 수평적으로 그냥 나란히 둘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을 수평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와 아일랜드 엔진이 어떤 수직적인 상하관계의 의존적인 디펜던시라면은 피닉스는 바로 수평적인 의존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피닉스에 대한 것들 좀 보고 오셨죠? 보고 오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피닉스 앱을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작을 했는데 피닉스 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겠죠? 없고 해서 뭐 다른 것들 일단 다 닫아놓고 아일랜드 엔진 요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름은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 피닉스 앱을 하나 시작을 하십시오. 그럼인데 이 피닉스 앱을 어디다 시작을 하시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일랜드 엔진을 만든 디렉토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디렉토리에 나란히 같은 디렉토리에 만드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제 컴퓨터예요. 보시면 아일랜드 엔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그죠? 아일랜드 엔진 바로 밑에 보면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라고 있죠. 그죠? 얘는 제가 그냥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한 것이고 얘는 피닉스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폴더, 같은 디렉토리에 그냥 피닉스 앱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 피닉스 앱 이름을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로 지정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얘와 얘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은 디렉토리 안에 나란히. 그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일랜드 엔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일랜드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립 속에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웹 해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죠. 이거 이 부분들은 뭐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미 여러분들 공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건너갈게요. 해서 믹스 파일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디펜던시가 좀 많죠. 이렇게 일반 엘릭스 앱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다 뭐라느냐 하니까 디펜던시로서 아일랜드 엔진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디렉토리를 이렇게 상대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와 피닉스 앱 그러니까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피닉스 애플리케이션과 우리가 만든 게임 앱 있죠?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데 상호 수평적인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패스가 지금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진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렉토리를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하지 않고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뭔가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를 넣어줬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돼요. 그죠? 상대의 상대 relative 패스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믹스 환경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다 하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될 일은 아니군요. 그냥 얘만 먼저 돌리겠습니다. ix 환경을 돌리고 smix 뭐가 안 돌아가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당연히 안 돌아가죠. 얘를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빙글빙글빙글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동작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뭐 컴파일도 하고 뭐도 하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죠? 피닉스 환경에서는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which 어플리케이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지 보면은 이번에는 와, 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요? 다 여기서 온 것들이에요. 여기서. 그죠? 얘가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디렉토리들,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또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차 디펜던시와 2차 디펜던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게 재밌죠. 이게 뭐냐니까 아일랜드 인터페이스, 우리가 지금 구성한 우리 바로 이 앱입니다. 이 앱. 그죠? 이전에는 이게 뭐였나요? 아일랜드 엔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일랜드 엔진 앱에서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피닉스 앱이죠. 피닉스 앱인데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정했단 말이에요. 얘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고 얘와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예, 그죠? 예, 우리가 만든 아일랜드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닉스라고 하는 웹 백엔드 프레임워크와 우리가 만든 게임 엔진이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너무나 특이하죠. 너무나 특이하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 앵귤러라든가 뷰라든가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서로 자연 섞여 융합이 되어버리는데 엘릭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릭스는 서로가 독립적입니다.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 엔진을 넣어주는 것만으로 웹 인터페이스, 우리가 지금 구성한 웹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이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라는 앱과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과 아일랜드 엔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일랜드 불러왔죠. 불러왔으니까 우리가 호출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일랜드 엔진 게임 스타트 링크 베티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시작하겠다 이러면 놀랍게도 바로 PID 40이 딱 뜹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정말 경이롭죠. 그래서 디펜던시 트리를 연결해서 보면은 빠져나가야 되는군요. 빠져나가서 디펜던시 트리를 보면 이렇게 트리에서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필요하고 얘는 다시 얘가 필요하고 얘는 다시 얘가 필요하고 또 카우보이가 필요하고 블랙 카우보이는 얘가 필요하고 얘는 다시 얘가 필요하고 그죠? 쭉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 디펜던트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지정한 요 아일랜드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너무나 단순하고 정말 경이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좀 볼까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 뭐냐니까. 자,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페이지뷰에다가 페이지뷰가 아니라 인덱스 HTML 이런 걸 넣어봐요. 인덱스 HTML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전에 원래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것과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폼이 들어 있습니다. 폼이 들어 있고 이 폼은 앞에 기호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엘릭스 문법입니다. EX 문법이죠.
EEX로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네 EEX 문구에서 톰 테이크 엘릭스가 이걸 해석을 해요. 그죠? 해석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은 뭐 테스트 그러니까 요 테스트 폼 태그에서 주소창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해서 뭘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하면 테스트 주소창을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나 슬러시 테스트로 주소창이 옮겨가게 되죠. 그러려면은 여기에 미리 지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지정하는 곳은 두 군데 지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라우트에서 요걸 지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근데 이번에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캐시 아니라 포스트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포스트를 쓴 이유와 캐시를 쓴 이유 이건 따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시 아니라 포스트로 테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새로운 웹 페이지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웹페이지를 만들어라는 것이고, 그게 페이지 인덱스 HTML에 있는 폼이 하는 역할입니다. 요 명령어. 그걸 엘릭스가 개설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라우터에 있는 요 경로 패스 하나하나마다 꼭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가요? 그에 대응하는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액션. 그죠? 테스트라는 액션이 있어야겠죠. 어디에 페이지 컨트롤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지 컨트롤러에 이렇게 액션, 테스트 액션을 넣어줬어요. 그죠? 뭔가 포맷이 예쁘지가 않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라고 하는 액션입니다.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이 커넥션은 기본적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여기에 전달되고 있어요. 얘를 전달받는 것이 바로 요 우리 인덱스 HTML 여기서 전달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걸 전달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게 리턴되는 값이잖아요. 그죠? 요 리턴되는 값이 요만큼이 이 페이지 컨트롤러로 전달되어서 네임만 뽑아내고, 그 네임을 뽑아낸 다음에 전주에 봤던 게임 슈퍼바이저 스타트 게임 해서 이 네임으로 게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엘리어스를 하나 해줘야겠죠? 그래서 엘리어스를 위에다 해준 거예요. 아일랜드 게임 슈퍼바이저. 아일랜드 엔진은 우리가 불러왔으니까 어디서 불러왔나요? 믹스 파일에서 불러왔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진행을 하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일단 빼고, 실제로 요게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나요?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디폴트 주소창이 4000번이죠? 아마도 여기 있군요. 로컬호스트 4000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에러가 떴네요. 왜 에러가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컬호스트 4000번. 자, 다시 한번 아 그렇죠. 지금 에러가 뜰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다운돼 있잖아요. 믹스 피닉스 서버. 피닉스 서버를 돌려야 되겠죠. 돌리면은 로컬호스트 4000번은 떴는데 여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피닉스는 동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한 10초 정도 걸려야지 이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떴죠. 그래서 밑에 New Game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Index HTML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슈퍼맨이라고 하면은 슈퍼맨이라고 한 이름에 뭐가 만들어지나요? 게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You entered the name 슈퍼맨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났고,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떴어요. 뭐라고 됐나요? 보시면 Processing Post Test 그죠? Post Test가 나타났고, 이 Post Test는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Index HTML에서 만든 거예요. 리퀘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요 내용이 어디서 전달되었느냐 하니까 파라미터라고 해서 만큼 전달된 부분이 있어요. 파라미터라고 전달된 부분이 바로 어디 있나요? 인덱스 HTML이 파일이 여기 있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리턴된 값이 이렇게 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시면은 네임에 관련되는 것이 요 네임 슈퍼맨이죠. 그죠? 요 슈퍼맨을 이 폼에 맞춰서 만들어져서 그런 다음에 리턴 되는 거죠. 요 리턴 된 것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게임 슈퍼바이저에서 스타트 게임 새로운 게임이 하나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시스템으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피닉스입니다. 피닉스는 웹 백엔드 프레임워크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앵귤러나 뭐 리액트나 이런 다른 어떤 웹 프레임워크와도 달리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 피닉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단지 지금 우리가 만든 뭐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전에 아일랜드 엔진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나요? 뭐 열어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하여튼 단지 그냥 피닉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우리가 만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피닉스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mix.exex 이 파일이죠. 여기다가 dependency로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정말 너무나 간편하고 너무나 경이적이죠. 그죠? 앵귤러나 리액트보다 한 100년 앞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그렇다면 이 아일랜드 엔진과 이 피닉스 우리 지금 이 아일랜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앱이잖아요. 이 어플리케이션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소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소통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계속해서. 그래서 소통하는 메커니즘이 그 부분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